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는, 예, 그 영문법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문법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영문법을 공부해보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셨던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예,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영문법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다양한 그 영문법 제목들을, 예, 달아놨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영문법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예, 들어보셨을 법한, 예, 그런 굵직굵직한 영문법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개념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배우다 보면 앞에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꽤 오래도록 영문법 책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공부해 왔는데, 나중에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문법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다 낱개 지식으로 남게 되고, 그 결과 아주 간단한 문장조차도 스스로 잘 만들지 못하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문법은 아무리 공부해봤자 결국 남는 게 없고, 간단한 문장조차 못 만드니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손을 잘안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영문법들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만 잘 찾으면 마치 여러 가지 있는 그 구슬들을 실 하나로 꿰어내듯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개념들을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꿰어서 각각 배운 영문법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다내 실력이 될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문법 개념들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한번 배운다고 뭐 완전히 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 영문법을 이렇게 공부했어야 됐다라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은 충분히 잡힐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일단은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예,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연결고리는 뭐냐면, 영어는요, 주어와 서술어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어와 서술어로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서 영문법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나는 잔다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어제 밤을 새서 일을 한 나는 잔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게 영문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부분을 제가 배워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서술어는 똑같습니다. 잔다. 하지만 주어 부분을 어제 밤을 새서 일한 나는이라고 바꾸는 방법만 배우면
그쵸.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서술어 부분은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쵸. 바로 내가 배운 그 개념대로 나는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 문장에, 쓰인 그 문법의 이름은 모를지언정 나는 그 문법이 들어간 개념을 이용해서, 그 문법 개념을 이용해서 말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게이 방법의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잔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이라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은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I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잔다는 sleep이에요. I sleep. 이게 주어와 서술어로 말하는 감각이고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한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는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죠. 우리는 영어로 we라고 하고요. 일한다는 work라고 합니다. 그렇죠? We work.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장을 총 40문장을 배울 거고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은 차갑다 라고 이제 제가 달아놨는데, 물은 영어로 알죠. 근데 물은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똑같습니다. 영어는 주어와 서술어, 이 자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단어가 주어에 놓이면, 주어 자리에 놓이면 뒤에 한국어에 해당하는 은, 는, 이, 가 이런 조사는 그냥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water라고 하시면 되고요. 차갑다라고 얘기할 때 is cold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 문장, water is cold라는 문장을 물은 차갑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물이 차갑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조사를 쓸지는 내가 편한 대로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water라는 이 단어는 주어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서술어 부분을 보겠습니다. 차갑다. 차갑다. 한국어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쵸? 차갑다. 이거를 콜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콜드 아니고요. 이스콜드예요. 이스콜드. 그리고 이 이스란 단어의 원형은 비입니다. 비. 그래서 차갑다라는 말만 하시려면 비콜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이 비동사는, 비라는 뜻을 모양을 가진 이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am, is로 바뀌게 돼 있고요. water라는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는 일단 is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어는 water, 서술어는 is cold. 이렇게 나뉘는구나. 문법 구조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배우시는 게 문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은 차갑다. water is cold.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내 방은 크다. 내 방은 영어로 my room이라고 하면 됩니다. 내 방, my room. 주어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은이라는 말이 조사가 붙었고요. 크다도 big이 아니고 be big. 근데 be가 is로 바뀌어서 is big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방은 커요라고 말씀하시려면 my room is big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의 연결고리 실이 있다 그랬죠? 그 실이 주어와 서술어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을 완벽하게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big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큰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문장을 만들 수 없어요. 문법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be big, 이게 크다. 근데 모양을 바꿔서 is big으로 쓰였다. 이 개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
주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부분이 있고 서술어 부분도 배우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배울 때는 이 큰 틀, 그쵸? 주어와 서술어라는 틀에서 내가 주어 부분을 배울 건지 서술어 부분을 배울 건지 두 부분을 다 배울 건지 그거를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문장을 만드시면서 배워야 그 문법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 있다. 한 남자. 그냥 어떤 남자라는 얘기죠. 내가 잘 모르는 뭐 그냥 어떤 한 남자가 앉아 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영어로 보여드리면 그제서야 아 라고 하실 거예요. 영어로는요 어입니다. 어. 이 어, A라는 단어죠. 어 라고 발음을 하고 이 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해지진 않은 어떠한 하나, 그냥 어떤 한 남자, 그냥 신원이 잘 파악되지 않는 그냥 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라고 할 때 a man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앉아있다. 앉는다가 아니고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진행형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려면 be하고 동사에 ing를 붙이셔야 됩니다. be sitting 이게 앉아있다고 be는 모양을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a man is sitt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거.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바뀌고 서술의 형태로 다라는 말로 끝내주려면 비동사가 필요한데 비동사가 is죠. 그래서 is sitting 이게 앉아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배우고 다른 주어를 넣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연관성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문장, 주어와 서술어로 말하는 이 문장을 깨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문법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꿰이게 될 거예요. 지금이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는 같은 설명 많이 하지 않고 문장을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 남자는 영어로 the man이라고 합니다. 그 남자. 그쵸? 한국어로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 남자. 그 남자라고 하면 서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위의 문장이랑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한다면 제가 그 남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를 떠올리시나요? 그쵸? 앉아있는 그 한 남자. 이렇게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영어는 더라는 단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라고 할 때 영어는 더 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어 맨과 더 맨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를 쳐다본 데는 look at me인데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렇죠? 진행형 is looking at me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is 이게 동사로서 뭐뭐 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looking at me 이 부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덩어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나누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어는 the man, 그 남자가 서술어 하고 있는 행동은 is looking at me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잘생긴 남자가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단어를 몰라서 못 만드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어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한 잘생긴 남자. 한은 어구요. 잘생기는 handsome이죠. 그러니까 a handsome man이라고 하시면 되죠. a handsome man. 이렇게 어와 단어 사이에 꾸미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잘생긴 남자. a handsome man. 한 못생긴 남자. an ugly man. 한 키 큰 남자. a tall man.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나에게 왔다. 왔다는 오다는 come인데 왔다니까 과거형 될 거고요. came to me. 그래서 a handsome man came to me.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왔어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 handsome man came to me.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날고 있는 새는 비둘기다. 저 날고 있는 저 that flying bird. That flying bird. 그쵸? 저기에 날고 있는 새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각각의 우리가 배웠던 문법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를 가리킬 때는 that 이라고 하고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는 this 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날고 있는 그쵸? 날다는 fly인데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쵸? flying 날고 있는 그 다음에 새는 bird 잖아요. 그래서 저 날고 있는 새 that flying bird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비둘기다 비둘기다 이 말도 의외로 잘 못 만드시더라고요. 비둘기다 비둘기는 뭐 피존인데 그쵸? 뭐뭐 다 라고 하시려면 서술어 형태로 만드시려면 반드시 동사가 필요하고 명사를 동사형으로 만드는 거는 그쵸?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is a pigeon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at flying bird 저기에 날고 있는 새는 is a pigeon 비둘기다 라는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점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가 볼게요. 그 울고 있는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그 울고 있는 여자 그 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더 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더 울고 있는 crying 그쵸? 여자니까 woman 더 crying woman 그쵸? 내 여동생이다. 내 여동생은 my sister니까 이다 라고 붙이려면 is my sister 그쵸? The crying woman is my sister 되셨고요. 자, 그 밑에 내 여동생은 울고 있다. 위에 문장이랑 의미가 좀 비슷하죠? 그쵸? 내 여동생은 만들 수 있죠? My sister 그쵸? 울고 있다. 조금 전에 진행형은 배웠어요. 비동사에 동사의 ing 비동사 is 넣으시고 울고 있는 이란 형용사 crying 넣으면 된다 그랬죠? is crying 그쵸? My sister is crying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되고요. 또 넘어갈게요. 자,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주어가 조금 독특해요. 그쵸? 영어 공부하는 것은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쵸? 한국어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을 써요. 그쵸? 영어 공부하는 건 재밌어.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를 주어와 서술어로 나눠놓고 보니까 주어 부분을 만들기가 힘들어집니다. 분명 영어 공부하다라는 말은 알죠. 그게 뭐죠? Study English. 이게 영어 공부하다예요. 왜냐면 Study가 동사거든요.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 그래요. 서술어로 쓰는 걸 동사라 그래요. 그쵸? Study English는 아는데 영어 공부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라는 말은 몰라도 됩니다. 앞에 to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면 영어 공부하다를 영어 공부하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다로 끝나는 말을 영어 공부하는 것
이라고 바꾸려면 앞에 to를 붙이면 됩니다. 물론 뒤에 ing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to를 붙이는 방법을 먼저 배워볼게요. 이걸 to 부정사에서 배우는 건데, 자, 이렇게 바꾸면 영어 공부하는 것 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고요. 이 말을 주어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뒤에 은 이라는 조사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to study English는 영어 공부하는 것, 이거를 주어에 써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라고 주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재미있다, is fun, 그쵸? fun 이거는 재미있는, is fun 재미있다, 혹은 원형 be fun 재미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문장을 만들면서 영문법을 배워가기 때문에 영문법이 재미있으실 거예요. 투부정사의 개념을 여기서 다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 그럼 이렇게만 만드는 방법만 하나만 배우면 됩니다. 이 문장 배우는, 이 문장 만드는 방법 하나만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장만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문법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다. 일찍 일어나는 것, 그쵸? to 하고 동사 원형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o get up early. get up이 일어나다고요. 그쵸? early는 일찍이죠.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앞에 to를 붙이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 이거를 주어 자리에 내려놓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다는 is easy. 그쵸? to get up early is easy. 이렇게 말을 만들면서 영문법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어렵다. 그쵸? 서술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쵸? 어렵다. 뭐 is difficult겠네. 근데 주어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서술어 부분이 어려울 때는 서술어 부분을 좀 배우면서 주어 부분을 쉽게 가져가는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 부분이 어려울 때는 서술어 부분을 좀 쉽게 만들면서 주어 부분을 집중해서 배우시면 훨씬 더 배우기가 쉬워지겠죠. 의사가 되다, 이거는 뭐 become a doctor라는 말이 있는데 become 대신 b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become이라는 단어 대신에 be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래서 be a doctor, 이거는 의사이다 혹은 의사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거고요. 앞에 to를 붙이면서 의사가 되는 것 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의사다는 뭐죠? I am a doctor잖아요. 그쵸? I am a doctor. am은 비동사니까 am을 be로 바꿔주면, 그렇죠? am a doctor, be a doctor. 그쵸? 의사이다도 be a doctor, 의사가 되다도 be a doctor,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뭘까요? 어렵다, 그렇죠? is difficult. 그래서 의사가 되는 건 어려워,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to be a doctor is difficult,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그냥 간단한 문장을 작문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상은 제가 확실하게 주어와 서술어로 나눠놨기 때문에 문법 개념을 익히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의사가 되는 건 더 어렵다. 좋은 의사가 되다. 그렇죠? 의사는 어 닥터인데 좋은 의사는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어요. 어와 닥터 사이에 좋은이란 말만 넣으면 좋은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to be a good doctor. 그렇죠? 어와 닥터 사이에 굿이 들어가면서 to be a good doctor,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to be a good doctor. 더 어렵다, 이거는 비교급이라는 건데 더 어렵다라고 하려면 difficult 앞에 more를 넣으시면 됩니다. is more difficult. 그쵸? to be a good doctor is more difficult. 네,
되셨고, 계속 문장 배워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문장을 배우시는 건데, 그 안에 문장을 배우시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문법 개념을 살짝살짝 배우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을 수가 없다. 자, 영어 공부하는 것은이란 말은 이미 배웠어요. 그쵸? To study English. 자, 재미있다라는 말은 했는데, 아, 재미있을 수 없다. 이말 어떡하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이거를 배우시면 서술어 부분만 이 말만 딱 따서 배우시면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배우셔야 진짜 영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재밌을 수가 없다는 뭐냐면요. can't be funny예요. 재미있다는 뭐였죠? 원래는 be fun이었어요. 이제 be fun. 근데 주어를 그냥 만나면 주어에 따라서 현재일 때 is란 모양으로 바꿨을 뿐이지 is fun으로 모양을 바꿨을 뿐이지 원래는 be fun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 한 두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왔을 때 그러니까 can, will, must, have to, 뭐 이런 should, 다양한 조동사 있잖아요. 이런 조동사가 오고 비동사가 와야 될 때는 원형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만 배우면 어떤 문장을 만들든지 계속 영어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계속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또 기억되게 될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니까. 비동사는 원형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중 한 가지 경우는 조동사 뒤에 올 때다. 그쵸? be funny, can이라는 조동사를 만나면 can is funny 아니고 can be fun으로 된다는 거고, 뭐뭐 할 수가 없다니까. 그쵸? not을 걸어서 cannot be fun, can't be fun. 이게 재밌을 수가 없다요. 그래서, 야, 이건 재밌을 수가 없잖아. 라고 얘기할 때, 이건이라는 말, this라는 걸 붙여주시고 뒤에 can be fun 넣어주시면 그렇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말 덩어리가 되는 거고 문법은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밌을 수가 없다. To study English can be fun. 그렇죠? 이제는 제법 어려워 보이고 정말 실용적인 문장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하지만 이한 번에 오늘 한 번의 강의로 여러분들의 문법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걸전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초반에 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다라고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제2회, 제3회 이런 비슷한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어가 정말 완벽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영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예요. 이 영상의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제가 이 영상을 또 찍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라도 반복해서 여러 번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을 많이 넣어주셔야 조회수가 나오고 제가 그래야 이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갖다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일찍 자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일찍 자는 것은 배웠어요. 그쵸? To get up early였어요. 아, to get up early가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그건 일찍 일어나는 것은이었고, 일찍 자는 것은이라고 하려면, 그쵸? To go to bed early예요. 자다라는 뜻, to sleep early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원어민들이 조금 더 자주 사용할 법한 거는 to go to bed early예요. go to bed가 자러 가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은 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 이 표현 익혀 주시고 go to bed 자러 가다.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o go to bed early. 일찍 자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라는 조동사 쓰면 됩니다. 그래서 may be difficult.
근데 may 대신에 제가 might를 썼는데 may나 might나 이 상황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may be difficult 혹은 might be difficult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어렵다가 뭐죠? 그쵸? be difficult 쉽다가 be easy 재밌다는 be fun 이렇게 익혀주셔야 그쵸?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배울 때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may 혹은 might 그래서 붙어서 might be difficult 이거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this might be difficult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회화 실력과 문법 실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계속할게요. 자, 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려웠다. 그쵸? 뭐뭐가 되다. 그쵸? To be a doctor가 아니고 lawyer. To be a lawyer. 어려웠다. 어려웠다. 어렵다는 be difficult. 그래서 바로 쓰면 is difficult인데 아, 과거로도 내가 말할 수 있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그쵸? 그러면 그거의 과거를 어떻게 만들까? is를 was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was difficult. 그쵸? to be a lawyer was difficult. 만드시면 되고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to be a good father 하시면 되겠죠. to be a good father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can will be difficult. 그쵸? 어려울 것이다. will be difficult 어려워질 것이다 혹은 어려울 것이다 뭐 may be difficult 조동사의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1대1 매칭할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떤 상황에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will이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왔고요. 뭐 will be difficult 어려워질 것이다 뭐 어려울 수 있다 뭐 can be difficult 어려울지도 모른다 뭐 may be difficult 그 다음에 뭐 추측하는 거면 뭐 should be difficult 다 가능해요. 그거는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will be difficult 이렇게 조동사가 오면 뒤에 동사가 원형으로 된다. 이 개념 기억하시면서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will be difficult 가져가시면 돼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사야 할지가 문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아, 뭘 사야 될지가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영어에서도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가 문제이다. 문제이다는 뭘까요? 뒤에 서술어 부분. 그쵸? 문제는 a problem이고요. a problem. 이게 문제잖아요. 이다를 붙여야 되니까 be a problem. 근데 is로 바뀔 거고 is a problem. is a problem. 이게 서술어 부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무엇을 사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 영어로 what이고요. 사다. So what to buy. 이게 무엇을 사야 할지입니다. 가는요. 조사, 그쵸. 주어 자리에 오면 한국어 조사가 붙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What to buy의 완벽한 의미는 무엇을 사야 할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나중에 목적으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배워야 될 때는 그렇게 또 배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사야 할지. 이게 What to buy. 이게 주어에 왔기 때문에 무엇을 사야 할지가 What to buy. 문제다 is the problem is the problem 이라고 제가 서술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what to buy is the problem what to buy is the problem 이렇게 됐고요. 이 구조 하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말이 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붙일 때도 이 보고 계시는 주어 서술어 이 구조 하에 붙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배우고 다른 걸 배우셔야 그게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고 아무리 배우고 공부해봤자 실없이 있는 구슬처럼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였다. 그렇죠? Where to go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사, what, where 뭐 이런 거 두고요.
to 부정사 넣으시면 돼요. So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였다. 과거니에요. 그러니까 was the problem. 그렇죠. Where to go was the problem. 그게 문제였어. 그러면 that was the problem. 이렇게 서술어 부분이라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해서 보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였네. This was the problem.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였다라고 할 때는 where to go 라는 말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죠? 이 말만 만들 수 있으면 where to go was the problem. 언제 갈지가 문제였어. 그러면 언제란 말만 바꿔주면 되죠. When to go was the problem.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when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언제 가야 될지 when to go, 몇 시에 가야 될지 what time to go,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다. 네가 문제였다. 그러면 내가 문제였다. 그러면 그렇죠? I was the problem. 내가 문제였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도 I was the proble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갈게요. 자, 어떻게 가야 할지가 문제다. 어떻게 가다? 어떻게는 how라는 의문사 쓰시면 되고요. how to go 까지만 하셔도 되고 그냥 how to go there,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할지가 이런 의미를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죠. how to go 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how to go there, 어떻게 거기에 가야 될지가 문제이다. 이젠 쉽죠. is the problem. 그렇죠? how to go there is the problem. 야, 우리 거기 갈 거야. 갈 건데 야, 문제는 어떻게 가는지가 문제잖아.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how to go there is the problem.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는 뒤에 붙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붙는 거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은 what이고요. 먹다는 eat니까 그렇죠. what to eat 문제가 아니야. is the problem이 아니고 is not the problem. 아, 이렇게 부정문 만드는 것도 내가 문장을 만들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It's not the problem. 그렇죠? 이건 문제가 아닌데? This is not the problem. 그렇죠? 주어 자리에 this가 오고요. This is not the problem.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젠 주어가 좀 길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라고 하려면 that I like you 라고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쵸?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that I like you.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이걸 주어를 쓸 수 있도록.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오거든요. 명사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주어에 올 수 있는데 일반적은 그냥 서술어 그냥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문장을 주어 자리에 놓으려면 명사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명사화 시키려면 that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at I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is true, 사실은 true인데 true란 단어는 사실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사실이다 라고 하려면 be true. 그래서 이게 is true가 된 거예요. 그래서 that I like you is true 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창문을 깨뜨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창문을 깨뜨린 것은 that I broke the window. that I broke the window. 내가 창문을 깨뜨렸다. 그렇죠? I, 내가 broke, 깨뜨렸다. the window, 창문을. 그렇다는 사실은 이라고 하려면 앞에 that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that I broke the window, 내가 창문을 깨뜨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is not true, is not true. 되셨죠? 이렇게 지금 주어 서술어 관계에서 주어 만드는 방법, 서술어 만드는 방법 배우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오늘 강의로 다 만들어지진 않는데 샘플 강의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 그렇죠. that 붙이고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렇죠. that he was here. 그렇죠. that he was here. 확실하다. is certain. be certain. 이게 확실하다예요. 뭐 be sure. sure란 단어로 바꾸셔도 되고요. be certain. that he was here is certain. 그렇죠. that he was here is certain. 그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가 어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죠.
그가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한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That he didn't go to work. That he didn't go to work. 그쵸? He didn't go to work. 그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 출근하지 않은 거예요. That he didn't go to work. 그가 어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 Is not certain. That he didn't go to work is not certain.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가 로또에 당첨된 것은 놀랍다. 그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만 할줄 알면 만들 수 있겠죠. That he won the lottery. That he won the lottery. 그쵸? 그가 로또에 당첨된 것은 놀랍다. 놀랍다라는 말 is surprising. Be surprising. 어떤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That he won the lottery is surprising. 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가 피아노를 칠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그쵸? That you can play the piano. 그쵸? That you can play the piano. 네가 피아노를 칠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Is not surprising. Is not surprising. 근데 is not을 줄여서 isn't라고 할수 있고요. Isn't surpris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은 탐이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은 탐이다. 여기도 은을 빼고 보면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이거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때 배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쵸? The man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만듭니다. The man 해도 되는데, person이란 단어도 쓸수 있고요. man이나 person이나, 비슷하긴 한데, man이, 뭐, 남자, 여자 다 가리킬 수도 있지만, man은 기본적으로, 예, 남자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person이란 단어를 달아놨네요. The person.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내가 오늘 만난. I met today. 내가 오늘 만난. 이 말이 사람이란 말을 꾸며주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사람이란 말이 맨 뒤에 오죠. 꾸미는 말이 앞에 옵니다. 내가 오늘 만난이라는 말이 오고, 그 뒤에 사람이란 말이 와요. 근데 영어는 여기가 정반대예요. 더 사람이라는 말, 더 펄슨이라는 말이 먼저 오고요. 꾸미는 말은 뒤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뒤에 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꾸미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일 때 뒤에서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I met today the person이 아니고 the person 뵙고 I met today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he person I met today.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은 탐이다. 탐이다는 아시겠죠? Is Tom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I met today라는 말을 빼고 보세요. 그러면 the person is Tom. 그죠? 그 사람은 탐이다. 그 사람은 탐이다. 너무 쉬운 구조죠? That the person is Tom. The person is Tom. 이렇게 주어 서술어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말이 완성되어 있다면, 지금 이 말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The person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방법만 배우면 배울 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The person I met today is Tom.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도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쵸? 사람은 the person. 내가 좋아한다. I like. 두 단어니까 뒤에서 꾸며주겠죠? The person I like.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the person I like. 네가 아니다. is not you. 하면 되겠죠. 너다. is you. 네가 아니다, is not you 하면 될 거예요.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자동차는 이것이다. 자동차는 덕하고요. 내가 원한다, I want니까 the car I want 이것이다. 그렇죠? is this 이것이다, is this 이것이다, is this 내가 원하는 자동차 the car I want is this 근데 이것도 꾸미는 말을 빼고 보면 The car is this. 그 차는 이거다. 간단한 구조죠. 자, 내가 어제 찬 자동차는 빨간색이다. The car
내가 샀다. I bought 어제 yesterday. 그래서 the car I bought yesterday. 그차 내가 샀어 어제. 이렇게 꾸며 간다는 거예요. The car I bought yesterday. 어제 산그 자동차는 빨간색이다. is red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저기 있는 가방은 내 것이다. 저기에 있는 가방 the bag. 저쪽에 있는 over there the bag. over there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내 것이다. is mine 하시면 됩니다. Mine, 이게 내 것이에요. It's mine, 내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가방은 내 것이다. The bag over there is mine. 근데 여기도 꾸미는 말 빼보고 보면 The bag is mine. 그 가방은 내 거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이 두개 있는 자동차는 내 것이 아니다. The car which has two doors. The car which has two doors. 이게 문이 두개 있는 자동차는 이라는 말인데, 여기를 설명하려면 제가 지금 강의를 좀꽤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The car. 그 다음에, which has라는 말을 with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the car. with two doors. The car with two doors.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with가 뭐뭘 가지고 있는이라고 이, 해석하시고, the car with two doors.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차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도 꾸미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로 간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It's not mine 하면 되는데, 여기도 꾸미는 말 빼고 보면, the car is not mine. 그 자동차는 내 것이 아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미는 말은 뒤로 붙을 뿐이다. 자, 내가 커피를 마시는 카페는 문을 닫았다. 여기도 카페, 그 카페는 더 카페. 장소를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 where란 말을 붙이고 이어가시면 돼요. The cafe where I drink coffee. The cafe where I drink coffee. 이게 내가 커피를 마시는 카페란 뜻이 되는 거고요. 문을 닫았다. 그쵸? is closed라고 하면 됩니다. 문을 닫았다, is closed. be closed가 문을 닫다예요. 자, 그 밑에. 내가 어제 갔던 식당은 좋았다. 식당은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장소를 얘기할 거니까 where하고 I went. 내가 갔다. 그래서 the restaurant where I went. 좋았다, was good.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 강의에서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만 보여드릴게요. 구조는 밑에 문장도 the restaurant, 그 식당은 was good,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식당이죠? 내가 갔던 식당인데 왜 이렇게 꾸미게 되는지는 제가 이 강의를 한번더할 일이 있으면 그때 차차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구조만 이렇게 영문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길게 가면 안될것 같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장소는 여기다. 장소는 the place예요. The place we will meet again. 그쵸? The place 그 장소 어떤 장소? We will meet 우리가 만나게 될 장소. Again 다시. 그쵸?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장소는 여기다. 여기는 here인데 여기다라고 서술어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is her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여기다 구조만 보면 the place is here 이런 간단한 구조를 내가 꾸미는 말을 넣어서 좀 길게 만든다라는 것만 봐주세요. 우리가 다시 만날 시간은 7시다. 그쵸? 시간은 time이니까 the time 그 시간 그쵸? We will meet again 그쵸?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시간은 7시다. is 7pm 하시면 돼요. is 7pm 그쵸? 뭐 이게 오후일 경우는 7pm이고요. 오전일 경우는 7am. 그렇죠? 7pm, am.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자, 또 보겠습니다. 그가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죠? 영어로는 the way라고 하시면 돼요. The way. 그가 이걸 만든다. He makes this. 그렇죠? The way he makes this. 비밀이다. Is a secret. Is a secret. 자, 비밀이다라고 하는 건 is a secret이라고 한다라고 걸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 비밀이야. This is a secret.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비밀이야. The way is a secret.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그쵸. 꾸미는 방법. 그쵸. 꾸미는 말도 내가 나중에 실력이 되면 바꿔볼 수 있겠죠. The way he makes this is a secret.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 마지막 문장이네요. 그가 이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방법. 그쵸. The way he makes coffee. 이 커피이기 때문에 this coffee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예. The way he makes this coffee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The way he makes this coffee. 그가 이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 내가 안다는 know인데 알려져 있다라고 하려면 known이란 단어를 쓰셔야 돼요. 이게 know, 알다, knew, 알았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 있죠. known 이건데 과거분사는 대체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져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is하고 형용사 놓으면 그렇다란 말이 되잖아요. is happy, 행복하다. is cold, 차갑다, 춥다. is known, 알려져 있다. known만 보면요. 알려져 있는 이란 형용사고요. 그래서 the way he makes coffee is known. 그렇죠. 그가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고 여기도 구조만 보자면 the way is known. 그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법 이름을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40문장 만드는 걸 저랑 함께 배우시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대형 문법은 거의 다 배우셨어요. 그 개념을 배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배워지지 않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렇죠? 영문법을 배워주셔야 영문법이 결국 하나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의 배우는 족족,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실을 먼저 마련하셔야 돼요. 그 실은 뭐다? 주어와 서술어로 다양한 문장, 100문장, 1000문장, 계속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만이 영문법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기대라는 거를, 예, 오늘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면, 이 방법으로 더 강의를 할 거고요.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예,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많이 연구해서 또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